단호박과 늙은 호박은 보관을 하실 때 직사광선을 피하셔야 돼요. 직사광선. 네. 직사광선을 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수분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 곰팡이도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그 늙은 호박 그거보다 한 두 배 반은 큰 거예요. 네. 네.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네. 저희 집 베란다 쪽에 빛이 전혀 없고 선선하고 이렇게 서늘하거든요. 네네. 그 바닥에 그냥 놨더니 어느 순간 베란다가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어머 어머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제가 다 녹아서. 그러니까 네? 외관상은 없는데 물이 어디서 나와 있는데 걔가 밑에서부터 물이 와 흥건하게 해서. 그러니까 늙은 호박이 네. 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클수록 또 닿는 면적이 넓잖아요. 네. 지면하고. 그럼 이제 거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았던 거죠. 아.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햇볕은 안 들더라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떠 있어야 되는구나. 네, 떠 있었으면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. 아, 직사광선을 피하긴 했는데 환기나 이런 통풍 그런 공간이 없었나 보다. 이렇게 딱딱해서 그대로 둬도 될 줄 알고 이제 네. 보관해놨는데 네,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. 면적이 닿지 않는 네. 곳에서.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완숙 호박을 보관하는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꼭지를 네. 밑으로 향하게 두는 겁니다. 아니 호박에도 위 아래 위 아래가 있어요. 그것도 꼭지를 밑으로 해서 나중에 빠지지 않아요?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? 네. 이게 아무래도 위쪽이 과육이 더 커요. 아래쪽보다는.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과육의 무게 때문에 쉽게 내려앉습니다. 그때 보관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꼭지가 달렸던 부분을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더 내려놨습니다. 진짜. 네. 저도 그렇게 놨어요. 근데 각 가정에 늙은 호박 보관하는 거 들어보잖아요. 네. 네. 전부 꼭지가 위로 가 있어. 맞아요. 네. 당연할 줄 알았어요. 반대로 놔야 되는 거죠. 네,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통풍이 잘 되게 네. 계란판 같은 거. 다 드신 계란. 안전하게. 그렇죠. 그런 거를 놔주시면 더 이제 보관이 더 잘 되는 거죠. 그럼 정민 씨는 계란판만 밑에 하나 깔았어도 물바다가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굉장히 비싼 거라고 그랬거든요. 맞아요. 얼굴 못 먹고. 아깝다. 그리고 이제 완숙 호박 보관하는 세 번째 방법. 한 곳에 두고 보관하는 겁니다. 이동하지 말라고? 네.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지 않고 한 곳에서 딱 두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예요. 왜 손타면 안 좋다는 거예요? 왜요? 이게 자꾸 호박을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안에 어떤 과육 부분이 쉽게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게 쉽게 또 곰팡이가 쓸 수 있고요. 그래서 한 그러니까. 곳에서 두시고 좀 오랫동안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주 옮기지 않고. 그러니까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정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두시면 되는 거죠.